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3자 회담에서 여야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영, 민주당 김한기 대표는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문제로 불거진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3자 회담을 하는데요.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올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여 대치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기 국회를 앞두고 경제 살리기와 고용 창출을 위한 각종 민생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 대표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기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및 선거 이후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박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원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며 새 총장의 사의 표명 역시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격론이 예상됩니다. 3자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후꽉 막힌 여야 대치 정국이 풀리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막판에 불거진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에 대한 청와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 회담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3자 회담이 무의로 돌아가면 전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이뤄진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수석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과 관련한 논란은 즉각적인 사표 수리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박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최 총장 문제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지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최 총장은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청와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 총장의 사퇴에 청와대가 입김을 행사한 것처럼 비춰질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의혹의 확산을 서둘러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최동욱 총장은 현재 정정보도 청구만 해놓은 상태라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최 총장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인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움직임은 이번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검찰청은 최 총장의 퇴임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간신입니다. 오늘 열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무혐의로 드러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종결되지 않은 만큼 자격 심사안 논의를 배제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10월 재보선 지역구가 두세 곳으로 크게 축소된다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한 야권연대 혹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표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재보선이 미니선거가 될 경우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선거구는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함, 남 울릉군 등 두 곳에 포함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의 오염 농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 지하수에는 지난 8일 리터당 4,200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된 이후로 11일에는 97,000베크렐, 12일에는 130,000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됐는데 올 새 약 36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트리튬의 법정 허용 한도는 6만 베르켈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종목 이름뿐 아니라 평가액, 지분율 등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 목표는 시장 수익률을 0.2% 웃도는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의 종목을 가리지 않고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명뿐 아니라 투자 규모와 지분율 등을 국민연금호응단 홈페이지에 해마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실버룸 제도와 관련해 현재 적용되는 연대보증인과 보증수수료 규정이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3자 회담이 여야 대치 전국이 풀릴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의로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3자 회담의 결과가 속빈 강정이 아닌 알맹이로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